오늘 낮 동안에는 큰 추위도 없고 대부분 지방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이 지방을 중심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부터는 서울 등 내륙 지방에도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비상입니다. 현재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눈이 내려 쌓이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영동에는 5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경북 북동 산간과 동해안에는 최고 30, 영남 내륙에는 2에서 8,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지방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눈은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경북 동해안 지방은 내일 낮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영동 지방은 내일도 계속해서 동풍의 영향을 받겠고요. 눈이 종일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또 내일 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또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은 0도로 시작하겠고요. 대전도 0도, 광주 1도, 대구도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5도, 전주 7도, 부산은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오전 눈이 그친 뒤에는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눈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